일찍 사장 나오신 거예요. 개똥 썬데기 없어질 때 저희가 우선 약조를 하겠습니다. 통털 계획은 없습니다. 아, D와 E가 나오면 끝입니다. 제가 의미 있게 3사장, 예, 네, 3사장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샵 아니겠습니까? 자, 홍대 피겨 프레소점에 나와 있습니다. 쿠지샵 사장들이 또 쿠지 안 뜯을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타쿠지의 사장 홍사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3사장 중에 두 번째 사장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의 양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또 3사장 중에 2사장을 예, 담당하고 계신데 네, 그러게요. 짬수도로 가야 되는데 아니, 짬수도로 가야 되는데 도망치신 것 같고 예, 또 수습이 많으셔서 아, 맞습니다. 오늘 또 오늘 네, 제가 또 좀 지원을 해서 인조인간을 좀 뜯어볼 건데 목표가 있다면 목표 목표 당연히 비상 아니면 이상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당신도 똑같군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시흥 100곳에서 그렇죠, 정말 그렇죠. 최고의 샵을 운영하시고 이 쿠지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모든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쿠지샵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그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망가도 돼요? 아니,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에서 북극동시 보물소 운영하고 있는 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쓰는 거는 또 두 번째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번에 브이로그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3사장 모였는데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인조인간 또 목표가 좀 있으시다면. 사람과 예, 똑같네요. 예. 저도 D2를 한번 뽑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D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저 이 두 분이 예, 아, 또 이 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 돈으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늘은 다 제 돈으로 예, 예, 여러분들 하는 거 명심해 주시고 오늘 노는 게 아닙니다. 회의하러죠.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요즘에 예, 시장에 대해서 무야홍 우리 김한선 사장님 저 피겨 프레소의 정말 대주주님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비님? 아, 1등이죠. 아, 거의 뭐 그 예, 선두주자. 아, 피겨의 선두주자? 아, 최고. 아, 우리 남 사장님 봤을 때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렇게 젊은 분이실 줄 몰랐거든요. 아, 젊은 분이다. 아, 고마운데. 정말 이 방송 출연을 꺼려하지만 네, 제가 5만원 지어주니까 나온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뭐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피겨 프레소 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한성 대표님. 잘생기셨다, 잘생겼다, 난리 났습니다. 니네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지금 세파. 이제 세파입니다. 이게 지금 홍대와 세파. 용산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제 거기가 끝나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프리미엄 붙는 소리가. 현재 D상과 E상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죠? 20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아, 20이라고요? 예. 이건 파는 것보다 쿠지 사장이 찢어 파는 게 이득인 예, 판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상태해 보시면 A부터 E까지가 우선 피규어입니다. 예. 다 인조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F상은 아카이브 평화 네, 피규어. 그리고 G상 HI는 굿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명할 때 예, 빵이 없는 뽑기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여빈 다섯 장 뽑으시고 제가요? 예,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세요. 굿즈를 깔고 가겠다는 소리시죠? 그리고 D 김한성 사장님과 무슨 약조를 하겠습니다. 통털 계획은 없습니다. 아, D와 E가 나오면 끝입니다. 제가 뽑는 방법이 있어요. 오, 진짜 나올 것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거를 집습니다. 아, 나올 것 같은 걸 집습니다. 너무 막 집는데 나올 것 같은 거를 아, 딱 봤을 때 오,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을 잡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샀잖아요. 그리고 얘 빼요. 아, 그렇군요. 아! 내 손을 절대 믿지 않아. 요거 빼놓고 요거 빼놓고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걸 골라요. 네. 자, 이제 여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뭐요? 아니요, 이제 뽑을 거예요. 아, 이제 뽑는답니다. 일단 이걸 후진양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안 나온다 했던 빼놓은 다섯 개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일단 하나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뽑고 여기에서 굿즈 나오면 얘네에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굿즈 가자. 가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자, 푸진양에서 언택트 푸지를 한다면 이 사람의 손을 거쳐라. 예. 오, 뽑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양 사장님? 아, 저는 저만의 비법인데. 아, 저만의 비법. 이거 이쪽, 유출시켜도 되나요? 예, 이쪽 손가락에 걸리는 애들만 뽑습니다. 아, 네. 네. 어디 손가락이죠? 이쪽 손가락. 아, 그렇군요. 약치. 여기에 계속 걸린 애들을 아, 이렇게 집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고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샵을 차렸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갑니다. H. 어, H. 나와야 됩니다. 짝대기인데요? 어, 확률상 나와요. 맞아요. 열정이 하나 정도. 어, H. 어, 어, 어? 두 글자. C. C 아님 C. C 아님 C. C 다 18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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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C다. 오야 C. 오야 C. 오야. 아니, 글로스. 아. 오, A. 오, A. 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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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제 차례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왼손으로 뽑습니다. 오, 제거를 할 때는. 오, 언택트는 오른손으로. 오, 왼손으로. 죄송합니다. 편집해야지. 자, 직선. 오! 직선. 각각. 직선. B, B, B. 직선. B, D, B, D. 아, 감사합니다. 아, 제발. 오. 아, 홍 사장님 연구. 아이다, 이거. 아, 예, 아이, 글러버. 뜯어버릴게요. 쥐! A few moments later. 각자 샵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근본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신 분 좋아. 일단 판다님과 판다님 괜찮아요? 네, 판다님 최강이에요.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핑싱이라는 네. 단어가 있을 만큼 너무 많이 깔면 좀 그러니까. 아, 각자 샵에서 한 명씩만 골라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다님이요. 판다님 혹시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7번 고르셨습니다. 10, 15, 16, 17번. 갑시다. 자, 판단의 차. D상, E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믿는다, 당진. 자, 당진. 당신은 당진 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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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친, 뭐야. 화내지 마세! 자, 남은 거 이제 한번 다 깔아봐도 될 것 같아요. 통털 계획은 없습니다. 세븐. 어, 우리 교주님. 피신. 아, 제발요. 좀 털고 싶지 않아요. 이미 글렀습니다. 망편이 뜯어낼 것 같아요. 가자. 와! 지렸다. 왜 이제 사 나오신 거예요? 개똥쌈들이 왔다들 때 또. 우와! 아, 눈이 왜 이제 나오지? 뭐야? 어. 자, 요거, 우리 이것도 안 봤잖아요. 네, 안 봤죠, 안 봤죠. 자, 가위바위보. 안 내비친 거, 가위바위보? 남자 주먹인데, 아씨. 얘는요, 살짝 위, 이 곡선을 하고 뛰고 있고, 얘는 요 곡선이거든요.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로 하겠습니다. 아, 사장 특성상 피규어가 나오게 되면 얘를 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오~ 이거를 붙이기 전에 한번 만져주고 왜 벌써 나왔니? 이러면서 딱 피거든요. 이 친구입니다. 알파로 운적군인데요? 야, 이 친구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예스! 보셨습니까? 이게 짬차입니다, 여러분! 3년차와 2년차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슈퍼칩 10,000원씩만 부탁. 10,000원씩 해서 30만원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104만원입니다. 우와. 조졌다. 1등 했어, 보래요. 1등 오케이, 멋있어. 좋사. 제 사인이 필요하시군요. 예쁘게. 안 되네요, 예쁘게. 아, 좋다. 저희 내역. 우와, 뭐야. 여러분들, 다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통 터셨다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네요. 아,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소감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다는데. 예, 이렇게 서울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두 명의 사장이 웃었네요.
아. 세 명의 사정이 웃었나요? 아, 예. 자주 모여서 방송 찍어주세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이 둘. 뒤질 것 같아서. 아, 쎄, 100만 원 얻어가셨어. 여러분,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예. 네,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또 쏴주시고, 또 재미있게 보셨다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매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내일은 내가 나갈게. 이렇게 되면 여빈님 뭐가 돼요, 이 새끼야. 뭐야, 홍. 아니, 고맙다. 항상 고맙고, 열심히 살게. 응. 마시마스. 아, 응.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 아니요.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 제가 한번 만들어볼 테니,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번 재밌게 일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오늘부로 이제. 이제 사장님들이랑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님분들 뭐 매장에서 다 이제 확률 안 좋게 당하시는 만큼 저도 여기서 앞으로 더 많이 뽑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와, 닐라 닐라 닐라.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갔다. 영필님이 3만원 입고 슈퍼챗으로 와 슈퍼챗도 아니 슈퍼챗 슈퍼이챗 와 절절님 3만원 와 슈퍼챗은 의미야 슈퍼챗 의미야